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주 전남 단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당선 무효형을 구형받아 벌써부터 행정고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이윤행 한평군수.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지역 신문을 창간해달라며 5천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군의원 당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문사를 창간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유, 오늘 아침에도 올리려 했는데 그러면 통과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주라고 하고 뭐 시키면 되면 할 거 아니냐. 당원 불법 모집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입건된 김사모 광산구청장도 지난달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광주 전남 단체장은 29명. 이 가운데 2명은 오는 17일과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13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확정 판결 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행정 공백이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한테 넘어간다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민선 6개 동안 4명의 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도중 낙마했던 광주 전남.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단체장 낙마에 따른 행정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